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또 치킨입니다. 예. 오늘 치킨을 가져온 게, 제가 오늘은 치킨 먹방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BHC에서 제가 최근에 그 맵스터 치킨이라고 신메뉴가 나와서 그 치킨을 먹었었는데, 한 3일 전에? 근데 오늘은 또 BBQ에서 또 신메뉴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네, 가져왔습니다. 이게 저기 그 올리브 마라핫 치킨이라는 거고요. 굉장히 맵대요. 네, 굉장히 맵대요. 일단 비주얼은 그 BHC에 있는 그 마, 그 저기 뭐야, 저 맵스터 치킨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궁금하네요. 어머, 치킨 신메뉴가 이렇게나 많이 나올 줄이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양은 일단 내가 같은 그릇에다가 그 BHC 신메뉴와 이거를 뒀는데 확실히 BBQ가 좀 양이 적어요. 짜잔. 이렇게. 맵다. 제가 한 마리인데 제가 치킨을 맛있다. 치킨을 여기다가 이 동그란 큰 철판에다가 많이 두는데 내가 여태껏 여기다가 치킨을 수많은 치킨을 놨지만 이 BBQ 오늘 시킨 게 양이 제일 적은 것 같아. 한 마리인데 그한 3분의 2마리 같아. 이거 맛이 확실히 최근에 맵스터 치킨도 신메뉴로 나왔던 매운 치킨의 대표적인 거여가지고 좀 비교하게 돼요. 그두 개를. 일단 맵스터 치킨은 되게 BHC의 색깔을 낸 고급 양념 치킨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양념 치킨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고 약간 볼케이노 쪽의 느낌이에요. 약간 볼케이노는 되게 양념이 좀 묽어요. 되게 양념도 많고 좀 끈적끈적한데 이거는 그냥 진짜 위에다가 발라놓은 듯한 닭꼬치 위에다가 발라놓은 것 같은 소스의 느낌. 맛이 막 특별한 맛은 아닌데요. 맛있어요. 먹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먹어보면은 이거 되게 참신하다라는 맛은 아니야. 근데 아, 참신한 맛은 아니랄까? 이거 얼마지? 가격이 잠시만요. 이거 나 너무 지지 흘린다. 맛있네요. 볼케이노랑 맛이 비슷한 건 아니고요. 약간 뭔가 식감이나 느낌? 느낌이 볼케이노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맛있다. 맛있어. 네, 매워요. 확실히 나 콧물 나왔어. 맵스터 치킨보다 매워요. 맵스터 치킨은 약간 양념 치킨인데 매운 양념 치킨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최근에 나온 맵스터보다 매워. 제 입맛에는 맵스터랑 이거 중에 뭐가 맛있냐 그러시는데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뭔가 되게 맥주랑 잘 어울려. 맥주 생각나요. 맛있다. 근데 이거 진짜 후기 보니까 막 엄청 맵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맵대요. 이거 진짜 불난데. 난그 정도가 아니야.
막땀 흘리고 막이 정도라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수빈님 100그 뭐야 1대100에서 몇 단계까지 가셨어요? 네. 몇 단계까지 갔죠? 3단계인가? 3단계까지 갔었나? 그래서 그건 1대100은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문제 틀리면은 거기 불이 꺼지잖아요. 제 자리에 불이 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둠컴컴해서 그냥 녹화하는 거 구경만 했었지. 학군님한테 감사합니다. 다들 맵스터가 맛있어요. 마라하시 맛있어요. 이러시네. 저는 둘다 맛있는데 저는 마라하시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한테. 볼케이노도 진짜 맛있는데. 다들 진짜 그 유행이 있는 것 같아. 한참 치즈로 막 난리 났을 때는 막 스노잉 치즈부터 해서 치즈 시리즈 많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그 허니버터칩 유행하고 나서 이제 허니 관련된 좀 달달한 치킨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볼케이노 또 난리 났잖아요. 볼케이노 난리 나니까 뭐 맵스터부터 해서 이렇게 마라핫부터 해서 트레니 스티커 감사합니다. 매워요. 제가 여기에 마라핫이라 돼 있나요? 아, 마리핫으로 돼 있구나. 마라핫이에요. 네. 금방 먹겠는데? 응. 볼케이노랑 좀 비슷한 단계의 매운 느낌. 응. 되게 좀 이것도 볼케이노처럼 밥 양념이 좀 많으면 양념이 좀 묽고 많으면은 이렇게 좀 닭꼬치에 묻혀 있는 양념처럼 이렇게 발라져 있는 거 말고 좀 여기 양념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묽게 있으면은 밥에다가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저 오늘 잔금이 갔죠. 오늘 앞머리 고데기 되게 열심히 했는데 습기 때문에 바람 한번 부니까 앞머리 다 풀렸어. 장군 같아요, 장군? 장군 감이야? 어제 제가 먹방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나 가위 눌린 거. 어제 사무실에서. 그래서 어제 가위 눌렸어가지고 집 가서 자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잠자기가 또 가위 눌려볼까 봐. 근데 안 눌렸어. 잠 완전 잘 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잤어. 맛있네. 막 엄청 맵진 않구만. 다들 막 맵다고 왜 이렇게 다들 호들갑인지. 여태껏 가위 몇번 눌렸었냐고? 전
어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진짜 많이 안 눌렸었어요. 저는 인스타그램 합니다. 인스타그램. 맛있다. 치킨. 콧물 진짜 장난 아니다. 꼭 비염 수술을 안 하고선 비염이 낫는 방법은 없나? 비염이 좀 괜찮아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비염 수술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치는 안 되지만 완화는 된다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비염이 너무 심해서 뭐 먹을 때마다 콧물 지지나. 힘들어 죽겠어.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격표를 안 봐서. 나 요즘에 그런 거 있던데. 비타민 A 주사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뭐 면역력이 강해진대요. 그래서 감기도 잘안 걸리고, 되게 면역력이 좋아져서, 되게 에너지 좋아지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야 가위 한 아니 가위가 아니고 감기 한번 걸리면은 진짜 고생이야. 맛있어요. 그냥 내가 여러분들 뭐 치킨 먹을 거 없으면은 이거 조금 뭐야 비비큐 마라샹궈 시켜주세요라고 하면은 슈기 한번 믿어보고 시켜보자 하고서 시켜 먹으면 그냥 괜찮네. 맛있다. 아 이것도 순살이 돼요? 그래? 맛있어. 금방 먹네. 근데 오늘 며칠이죠? 목요일이죠? 이제 금요일 되지. 시간 진짜 빨라. 벌써 이번 주가 지나갔어. 매운 거잘 드세요. 하나도 안 매운 거 드시는 거 같네요. 이제 저 진짜 뭐 이렇게 막 맵고 이런 거잘 모르겠어요. 그 잠깐만 이거 콜라 안 왔나? 어쩐지 어쩐지 잠깐만요. 콜라가 안 왔으면 콜라 안 왔어. 안 왔어. 치킨 시키는데 콜라가 안 오지? 안 왔어, 콜라. 어이씨. 어이씨. 응? 콜라 없는데요? 아니 어떻게 치킨에 치킨 시켰는데 콜라가 안 오지? 원래 안 주는 치킨집이 어딨어요? 나 예전에 어떤 치킨집이었지? 거기도 비비큐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치킨 시켰는데 무랑 그 콜라랑 둘다안 왔다? 치킨밖에 안 왔다? 그래가지고 얘가 전화했지. 무랑 콜라 둘다 놨다고. 치킨만 왔다고 딸랑. 우리 사랑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 좀 유명하지 않은 치킨집이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에 올때두개 보내달라고 그랬었나? 그랬을걸? 어이, 이거 콜라 뭐 이거 치킨이랑 콜라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건데 나 지금 커피밖에 없어요. 커피. 언니, 한 번에 남자친구를 10명 사귀는 거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이상하죠. 근데 능력도 좋다. 왜뭐 주변에 뭐 남자친구 10명, 10다리, 양다리를 10다리 걸치는 여자가 있어요? 그게 가능해? 말이 되나? 수빈님, 오늘 비 많이 왔는데, 오늘 뭐 하셨어요? 이제 잤죠? 응. 오늘 아침부터 이제 저녁 전까지 비가 계속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그때 잤지. 자고 있다니까 비안 오대? 언니, 소풍 갈때뭐 입어야 제일 이쁠 것 같아요? 근데 교복이야. 교복. 나중에는 교복 입고 싶어도 못 입어. 진짜 지겹고 불편하고 힘들게 입을 때 실컷 입어야지. 교복. 학생은 교복이 제일 예뻐요. 아니, 뭐, 한복? 한복? 내가 평생 기억하겠어. 오늘 콜라 하는 거. 저 아니야? 인천 사람입니다.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먹방 할 때마다 콧물 이렇게 나는 거. 새끼님 안녕하세요. 매워서 콧물 나요. 나 아니요. 나 매운 거안 먹어도 콧물 많이 나잖아. 먹방만 하면은. 한번 먹을 때마다 그게 매운 음식이 아니어도 콧물 엄청나요. 응? 뒤에 보라고? 엄마께 띠죠. 슈기님, 페이스북에 BJ를 소개합니다. 예, 슈기님 올라왔어요. 괜찮으신가요? 요즘, 네. 안 괜찮네요. 나 그런 건나좀안 올랐으면 좋겠어. 응? 많고 많은 BJ 중에 웬날 넣어? 그러니까 부끄러워. 아, 맛 설명해달라고요? 아. 맛은, 맵스터 치킨과 이제 최근에 나온 신메뉴 중에 맵스터 치킨과 이 마라핫이 있는데, 맵스터 같은 경우는 약간 좀그 BHC 거잖아요. BHC의 색깔을 많이 낸 고급 양념 치킨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좀 간식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정말 맥주를 땡기게 하는 매운 거는 맵스터보다 이게 조금 더 매운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나랑 조금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응.
좀 조금 더 강, 조금 더 자극적이랄까 맛이? 좀 강렬할까? 콜라 없이 잘 드시네요, 여행자. 저 되게 목 맥히는 거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갈증 나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먹을 때 약간 목 맥히는 거. 식빵 같은 것도 그냥 느슨 먹으시 목에 약간 좀 묵묵한 거. 아니면 고구마 같은 거좀막 이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맥히는 걸 느끼다가 이제 시원한 음료 같은 거 여기 딱 먹었을 때 내려가는 거나 그거 너무 좋아해. 대구상님 별풍선 200개 통큰빙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놀러오세요. 그리고 또 강토니님 한개 선물 고마워요. 아, 우리 미니카페님 글속말로 슈리님 어제 블랙 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풀어주셨더라고요. 블랙 좀 1년 된 반성자입니다. 그러신데 아, 내가 메모장에다가 적어놓고서 블랙을 안 풀었구나. 오늘 방송 끝나고 풀어줄게요. 근데 블랙 안 먹길 잘해, 임마. 응? 뭐니 새끼래 블랙을 먹어? 뭐 강태자 이거? 응? 또 뭐, 응? 뭐 해봤자 뭐 숙이 절벽 뭐 이런 성들이 벽이지 뭐. 응? 등들어 있어요? 뭐 이러지 마. 응? 무난만 뭐 공부 하지 마 그런 거. 95년생이면 몇 살이죠? 22살이요. 응. 복고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되게 뻑뻑하다. 뻑뻑살. 안 맵냐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별로 매운 거 모르겠다. 우리 새침한 그녀님 안녕하세요. 뭔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 새침님? 새침, 우리 새침한 그녀님 100개 고맙습니다. 이게 오랜만인 것 같지? 그죠?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 맞다 여러분들 오늘 얼평하기로 했잖아요 얼굴 평가 컨텐츠 제가 카카오톡 계정 파는 사람을 알아내가지고 연락했는데 오늘 잠수 쉬더라고 잠수 타셨더라고요 일부러 심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정을 사기로 했는데 잠수 타셔가지고 계정을 못 샀어요 오늘 원래 2부 때 토크방송 하다가 얼평하기로 했잖아요 남친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응. 5만원이면 사거든요, 계정. 아이씨. 진짜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렇다고 욕하진 말고. 아이씨, 발매. 욕하진 말고. 와, 근데 콜라 없이 먹는 치킨 진짜 힘들다. 콜라가 없으니 커피 먹어도 되나? 카페. 스코우님, 우리 쌍빈 스코우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이거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나 이거 적으니까 확실히 낫지 않아요? 녹방 보시는 분들이 지금 계실진 모르겠는데.
먹방 때는 중간에 먹다가 중간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처음에는 먹방 메뉴 소개를 하지만 중간에 들어오면 이게 뭔 치킨인지 어디 건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딱 적어 놓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다른 BJ분들은 다 결정 사신 거겠지? 자기 진짜 카카오톡으로 하진 않겠죠? 그럴 리가 없지. 다른 BJ분들 중에도 월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민 상담이나. 근데 그분들도 이제 카카오톡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분들도 다 계정 사신 거겠지? 빌리거나? 진짜 자기 핸드폰 계정으로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 핸드폰을 두개 써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그 계정서도 상관이 없구나. 여러분들은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순영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콜라 먹고 싶어. 콜라. 콜라가 없어. 콜라를 안 줬어. 순영님 두개 감사합니다. 옐로 아이디가 뭐야? 옐로 아이디? 그런 것도 있어? 그것도 카카오톡이야? 또 샤니님 두개 선물, 또 순영님 세개 선물 감사합니다. 나 오늘 근데 진짜 장금이 같다. 국간맛이 났어. 국간맛이 홍시맛이 났어. 홍시맛이 난다 했는데. 순영님 생각 감사합니다. 순영님 되게 고마워요. 매우님도 팬가에 고맙습니다. 시기님, 시상식 때 보고 반했습니다. 실물이 더 이쁘신 듯, 케미 다 못담네요. 근데, 그렇게 과찬을. 감사합니다. 케미 내 진짜 미모를 못담는다고요? 예. 감사해요. 하하하. 근데, 은거랑 맵스터랑 많이 비교를 했는데 이거랑 볼케이노랑 비교를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케이노. 그거는 진짜 밥이랑 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진짜 장난 아니잖아. 진짜 맛있어. 슈비님, 제 댓글 좀 읽어주세요. 제가 아까 공부방에서 들어왔다는 걸 읽으셨어요? 입모양 해석하느라 뒤질 뻔 이러시는데, 음소거하셨었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떤 때 음소거를 하셨었는지 모르죠. 5개 감사합니다. 근데, 콜라. 진짜 목 맥혀 죽을 것 같아. 아까 전에 한 이거 먹기 한두 조각 전까지는 딱 몸매킴이 좋았는데 지금부터는 콜라가 너무 땡긴다. 너무 먹고 싶다. 콜라를 안 줬어요? 치킨을 시켰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먹고 있는 커피가 있거든. 그래서 커피랑
이게 헤이즐넛 커피인데, 이 커피 향과 이거 치킨. 정말 힘들게 하네. 자극적이에요, 맛이. 먹방 하다 말고 편의점 갔다 와. 아, 오늘은 시청자가 많진 않지만 불타는 텐미니 오늘도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아이템이 없다네. 사야지 뭐. 있어봐요. 불타는 텐미니 여러분들의 추천을 좀 뺏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빵, 빵. 하고 어디 보자. 불타는 텐미니. 아, 이거 방금 사가지고 안 되는 거군. 됐다. 됐다. 야. 예스, 예스. 뭔, 방금 했는데 다 염기예요. 오늘은 콜라가 없으니까 안쓰러운 마음으로 좀 눌러주시죠. 눌러주시죠. 취소 누르면 안 돼요. 확인 눌러야 여러분들. 살 자고 있는데 5kg 빠져있고요. 얼굴에 있던 여드름도 세수하고 나니까 없어져 있고. 그래요. 그리고 길 가다가 만원 주실걸? 그리고 시험 찍었는데 맞을걸? 그럴걸? 한번 믿어봐. 그냥 뭐안 믿어도 그냥 한번 눌러볼 수 있잖아. 확인 눌러볼 수 있잖아. 혹시 알아요? 진짜 이게 행운의 확인일지? 취소 말고.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좀 눌러봐요. 이거 불타는 태민이 초콜릿 2,000개란 말이야, 2,000개 초콜릿. 2,000개 해가지고 방금 이거 10분밖에 안 됐는데, 한번쓸때 10분밖에 안 됐는데 쓴 거잖아. 이런 기회가 어딨어. 우리 애미한 물좀다운님 안녕하세요. 진짜 콜라의 소중함이란. 나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 오늘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지? 뭐였지? 아, 진정재님께서 스티커는 읽어주지도 않네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불타는 텐미닛이라면 여러분들 그뭐 채팅이 알아서 리셋이 돼요. 이거 내가 보여줄 수도 없고. 이게 불타는 텐미닛이라면 있잖아. 리셋이 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채팅이 그때 올라올 때마다 불타는 텐미닛 하는 동안에 이렇게 리셋이 돼요. 근데 채팅이 왜안 올라오지? 센터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목말라, 진짜. 죽겠네, 진짜. 안 그래도 이거 매운데. 자극적이고. 짜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그.
미국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춤이랄까? 약간 그건데, 2분 동안 하는 건데, 업드래프트 자세 있잖아. 일어났다가 업드래프트 하고, 다리 핀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알아요? 이름 뭐라 그러지? 내가 최근에 그거 했거든? 나 지금 거의 며칠째 지금 허벅지가 지금 땡기고 막 장난 아니야. 제가 요가 패트를 하나 샀어요. 지금 여기 사무실에 있는데. 요가 패트를 하나 사가지고 방송 끝날 때나 아니면 방송 좀 일찍 올때 먹방 기다리면서 여기 바닥에다가 깔아놓고서 요가 패트 깔아놓고서 하거든. 이거 윗몸 일으키기랑 근데 지금 허벅지 땡기고 아파 죽겠네. 아이 언니 근데 그거 알아요? 나 지금 채팅 한 개도 안 보이는데 나 그냥 얘기하는 척 하는 거죠? 불타는 템이 중이어서 채팅이 안 올라가. 이것 봐. 여러분들 채팅 지금 계속 치고 있죠? 안 올라가. 근데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고 있을까? 방금 내려왔다. 또 없어졌어. 어떤 분이 다음 기회에 한거 보고서 또 방금 또 없어졌어. 어떤 분이 또 킥킥킥킥 헐 이러고서 지금은 안 보여 또.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또, 보나마나 뭐 욕하고 있겠지? 채팅이 안 보이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끝났다. 됐다. 슈기 병신, 슈기. 너 성게라고 뒷담 깠었는데, 나 성게 아니에요. 너 어디 봐서 성게야? 너 바보. 나 지금 채팅 다 보이거든, 이것들아? 불타는 템이 끝났어요. 방금. 야, 나보고 성게를, 얘들아. 누가 봐도 내 와꾸는 현질이나 캐시를 한 얼굴이면 정말 재수없는 얼굴인 건데. 나보고 성게를. 내가 방송하다가 정말 어이없었던 말이 저보고 트랜스젠더냐고 물어보셨던 분이랑,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성게라고. 하네? 목말라. 아, 그래요? 그러네. 우리 좀 아까 내역 보니까 우리 수돗물님께서 스티커를 100개 선물 주셨네요. 아, 통큰 서포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계시나? 내가 못 봤어.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아, 우리 수돗물님 100개 통큰 뱅갈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개념이 없는 거냐? 그런 말 하는 애들은 슈기님 마음 생각 안 해봤냐? BJ가 이래서 힘든 거예요. 진짜 성게 소리나 듣고 참 이러시는데. 내편 들어주는 거예요? 내편 들어준 거야? 우쭈쭈. 고마워. 나 목말라서 못 먹겠어. 진짜. 아, 힘들다. 커피랑 먹고 있잖아요, 지금.
아, 매운데요? 이게 되게 좀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맛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맵고 짜고 자극적이어서 되게 좋았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내가 콜라를 내가 안 올려놓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저기 콜라, 콜라 왔겠지 하고서 봤는데 콜라가 없대. 응, 콜라가 안 왔어요. 치킨 시켰는데 콜라가 안 왔어. 보내줘도 유때만한 캔 콜라, 그 업소용 그 보내줘. 콜라 없어용이 없어용. 아, 그래갖고 목은 너무 말라. 목 너무 말르다. 나 별로 안 매운데? 다들 막 이거 가지고 막 맵다고 호들갑을 막. 이건, 아따, 근데 이거 박스에 있잖아요. 함부로 먹지 마세요, 일단. 나는 그래서, 어, 일단 이거, 이거 좀 좋은데? 함부로 먹지 말래. 근데 나 함부로 먹고 있잖아. 함부로 먹지 마세요. 또 뭐라 그러지? 올리브 마라하 치킨,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매운맛. 이렇게 써 있었거든? 근데 웃기다. 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잘 먹었는데. 아, 이렇게 지지 흘리는 거야. 주기님, 오늘따라 피부가 왜 이렇게 하얘요? 창백할 정도로 새하얀데, 여신자. 안무니까 가서 좀 밝아 보이는 걸걸? 머리 이마 까가지고 좀 밝아 보이는 걸걸요? 목 말라 죽인 목에서 막 가뭄이 일어나지만 목이 막막 요구 요구 찢어지는 것 같아. 진짜 500ml짜리 콜라 물 틀어놓고 있다. 내가 이 콜라 치킨 시켰는데 콜라 넣는 역사 내가 귀리귀리 기억하겠어. 귀리보이. 방심은 금물. 내가 귀리귀리 기억하겠어. 귀리보이. 알았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대체 뭐가 또 이럴 수 있겠어. 뭐라도. Can you tell me why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니? 이거 다 먹었다. 이거 한 조각 남았는데 목 말라서 못 먹겠다. 목 말라. 저 저이함 이랬는데 싫어. 두개 핑가에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하고 우리 토크 방송 할까요? 녹화 종료 뿅.